이렇게 들어서도 귀여워. 작게 하니까 더 귀엽다. 속도가 빨라집니다, 너.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신박하고 신기한 피규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어떤 녀석이냐? 3D 디지털 피규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안 보이시나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안 보이는데 왜 있다고 자꾸 하느냐?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들을 디지털 피규어로 소장하는 신개념 피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플레이트를 3,000원에 구입을 하시고 피규어를 4,000원에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000원이면은 여기에 이제 나만의 피규어가 하나 생기는 건데요. 12월 9일에 러블리즈 피규어가 발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발매될 피규어까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이번 신곡이죠. 오블리비아 때 러블리즈 폰트를 이렇게 설정을 해줬고 마법진 느낌의 받침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피규어들이 하나씩 세워질 텐데 일단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규어를 보려면 일단 앱을 설치를 받아야 됩니다. iOS나 안드로이드 구분 없이 앱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오르골 띄우고 피규어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다운받아서 열기를 눌러주면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이 있습니다. 자동 로그인을 해야 돼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르골 QR 등록이라고 써있는데 이 카드 가져와서 이제 등록을 해주면 증강 현실로 보여지는 겁니다. QR 등록을 눌러준 상태에서 빠르게 인식을 하죠. 오! 떴습니다! 오, 너무 신기해. 미주가 보입니다. 오르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회전되는 게 있는데 회전을 눌러주면 멈춰주고요. 이렇게 돌렸을 때 미주가 회전을 합니다. 신기하네.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또 때릴 수 있어. 이렇게 또 갖다 놓을 수 있고 이 피규어는 확대하고 축소도 됩니다. 확대 눌러주면 내가 핸드폰이 크다. 그럼 여기까지 확대해서 조금 더 크게 보실 수가 있고 조금 작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아예 입체로 다 가능하고요. 이렇게 한 세트로 사실 이제 구입을 해놓고 감상도 하실 수 있지만 세 가지 버전으로 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포즈가 이제 엔딩 때 포즈 같아요, 그죠? 요거 그러면 짧게 멤버들을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리즈 멤버들의 풀 세트를 제가 지금 가져와 봤습니다. 다 똑같아 보이지만 QR 코드랑 넘버가 다 다릅니다. 나중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소리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 트레이딩 기능까지 있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소장 가치가 있을 것 같네요. 러블리즈 팬분들은 지금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떤 피규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리 지혜양이 나옵니다. 지혜양 A타입. A타입은 오블리비아 때 까만색 의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팬 여러분들이 이번 활동할 때 이 앨범에서 가장 좋았던 의상 두 개를 선택을 해서 A타입, B타입으로 촬영을 했고요. C타입은 타복 버전의 나만의 유니크한 포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난 이 확대 기능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핸드폰이 좀 큰 편이잖아요. 쓸 때는 이렇게 키워서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그런 피규어들은 실사랑 비슷하다고 해도 조금은 인형 같은 느낌이 있지만 이건 그냥 실제 사진을 찍어서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더 살아있는 듯한 행동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수양입니다. 아, 지수양은 이렇게 앉아서 또 마지막 엔딩 포즈를 했습니다. 플레이트만 보여주면 계속해서 인식을 잘합니다. 제가 여기를 가려주면 꺼져요. 앞을 가려줘도 꺼지겠죠, 당연히. 하지만 뒤에서는 잡는 듯한 느낌도 좀 잡을 수가 있고 피규어랑 같이 사진을 찍는 것도 가능은 하겠죠. 자, 신기한데 계속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B타입을 한번 볼까요? B타입으로 가서 이거는 수정양입니다. 우리 액션 피규어들은 할 수가 없는 이런 포즈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수정양도 볼 수가 있고요. 예인양 입니다. 너무 멀리 하면 또 인식을 안 하는구나. 요거는 이제 각자 사복을 입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팬들이 보지 못했던 포즈와 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이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이런 모습. 하트를 하고 있네요, 하트. 만약에 이게 멀리 갔다가 내가 확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를 바로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원래대로를 눌러주면 다시 작아집니다.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들이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는 소장 가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베이비 소울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머리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유니크한 의상을 입은 것도 좋고요. 요건 이제 근데 피규어 하나당 4,000원꼴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8명이지 않겠습니까? ABC 버전이 있기 때문에 24개를 만약에 풀세트로 구입을 하신다면 플레이트는 3,000원이니까 99,000원.
풀세트로 8명의 24개 피규어를 구입을 해도 10만 원이 안 되는 그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감상하시면 이번에 지금 12월 계속 이벤트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혜택을 드릴 테니까 또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진 포즈를 열 손가락을 쫙 해서 피규어를 구입하셔도 10만 원이 안 됩니다. 99,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러블리즈 피규어에 이어서 이번에는 여성들이 좋아하실 만한 라이징 스타 피규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김영대 피규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영대님 같은 경우는 엄청난 라이징 스타죠. 펜트하우스의 엄기준 씨 아들로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번에 또 바람피면 죽는다 해서 조여정 씨 상대역으로 나오면서 거의 대세 남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남주 역할을 했었죠. 어쩌다 발견한 하루에서.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때 느낌을 살려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패치 자체가 교복의 학교 패치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고 YD, 영대라고 써있고요. My girl이라고 씁니다. My girl. 엔딩 장면에 Who is Judah? 하니까 My girl. Judah? Who is Judah? 마이클. 여기 딸기 그림도 그려져 있습니다. 이 딸기 그림. 여자가 딸기를 좋아합니다. 피규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오르골 피규어를 깔아주셔야 되고 등록을 해주면요. 이런 식의 느낌들. 자, 확대를 눌러서 조금 더 키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생겼습니다. 나만의 스타를 이렇게 포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B타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 진짜 아무나 소화 못하는 옷인데 너무 예쁩니다. 이런 식으로 들었을 때 피규어가 이 손 안에 있거든요. 이런 느낌. 플레이트만 카메라 안에 들어와 있으면 굉장히 인식을 잘 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포즈에 좋아하는 의상을 입은 스타일을 선택하셔도 되고 힌텐이다 하면은 세 개 다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이 플레이트만 하나 구입을 해놓으시면 나머지 피규어들은 4,000원에 다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하트 포즈. 교복 스타일을 좀 입으신 것 같아요. 나는 이거 너무 예쁘다. 하트 이렇게 하고 계신 거. 이동도 가능한다는 거. 옆에다 갖다 놔도 되고요. 이쪽에 갖다 놔도 되고 앞으로도 갖다 놓을 수 있는 이동 기능은 좀 신기하네요. 이게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기술력이 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작게 해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들어서도 귀여워. 작게 하니까 더 귀엽다.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느낌으로 이 피규어들 볼 수 있고. 자, 지금은 스크린샷으로 캡처를 해서 사진으로 소장하고 팬분들끼리 올려볼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업데이트가 되면 동영상으로도 소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정말 신개념 피규어, 디지털 피규어를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러블리즈가 발매를 12월 9일에 했고 다음 주 16일에는 김영대 피규어가 이제 발매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이돌들이나 이런 스타들의 피규어들이 계속 발매된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런 디지털 피규어가 나왔구나. 앞으로 나도 좋아하는 스타들이 나오면 굿즈 개념으로 뭐 구입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댓글로 어떤 스타들을 발매해줬으면 좋겠는지 마음껏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이 또 보고 참고하신다고 하니까 댓글 많이 달리고 하면은 이분은 내가 한번 디지털 피규어로 선택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히 지금 보시는 분들 아이언맨 해주세요, 캡틴 아메리카 해주세요 할 것 같은데 판권이나 저작권이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이돌들 위주, 배우들 위주로 조금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스타들이 또 디지털 피규어로 나와줄지 너무 기대가 되면서요. 마지막으로 12월 이벤트 계속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피규어를 선물로 드릴 텐데 오늘은 또 특별히 디지털 피규어를 선물로 드릴 겁니다. 러블리즈 피규어를 선물로 드릴 텐데 한 개, 두 개 이렇게 안 합니다. 풀세트 24개를 무려 10분에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영상 보시고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거를 캡처만 하셔서 아래에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는 좀 해주셔야 되겠지요. 자, 그리고 김영대 군의 피규어 요거는 직접 친필 사인까지 한 풀세트를 두 분에게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분의 당첨자를 또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필수고요. 12월 한 달도 잘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